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예, 오늘은 고어텍스라면 이제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개 나옵니다. 예, 뭐 고어텍스 프로도 있고 그냥 고어텍스도 있어요. 그 다음에 팩라이트도 있고, 예,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액티브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고어텍스라는 것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고어텍스 쉐이크 드라이라는 이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고어텍스는 그 종류에 따라서도 그 여러 가지 이제 퍼포먼스가, 특히 투습력에 관한 퍼포먼스가 조금 달라져요. 그 다음에 이제 겉감에 따라서는 뭐 내구성이라든지 내마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달라지게 되고 이러거든요. 그 다음에 안감도 이제 2.5 레이어라 그래서 안쪽에 일종의 카본 소재를 안쪽에 붙인 게그 라미네이팅 시킨 게 있고요. 나머지 이제 다른 것들은 또 안에 땀을 잘 흡착해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이제 폴리 원단을 가공해서 붙인 것도 있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그 구성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쉐이크 드라이라는 옷은 어떤 면에 있어서 좀 다른 고어텍스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투 레이어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제품은 세 겹이 아니고 두 겹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제품이 특이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제품이 개발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예, 고텍스 자켓들의 한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습력에서 한계점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 표면에 붙는 원단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또는 어느 정도 조밀하냐에 따라서 투습력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밖에 붙은 이제 고어텍스의 원단이 조밀하고 두꺼울수록 아무래도 땀이 나가는 것이 원활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땀 나가는 그 퍼포먼스를 우리는 투습력이라고 그러는데 그 투습력이 약화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고어텍스의 문제점은 고어텍스 옷들이 최근에 이제 개발되는 원단들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고어텍스 자켓을 제가 구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이 표면에 이 고어텍스 자켓을 입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탁 입고 비를 탁 맞으면 비드라 그러죠. 물방울들이 이렇게 잘 맺힙니다. 이 물방울들이 잘 맺혀요. 물방울들이 맺히지가 않고 전반적으로 수막을 표면에서 형성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수막 때문에 안쪽에 땀이 증발한 게 밖으로 잘 나가지 못하죠. 그래서 고어텍스 자켓은 혹시 입으시다가 이게 여기에 수막이 생겨버리고 잘 맺히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를 DWR이라 그래요. Durable Water Repellent입니다. 내구적으로 발수하는 거예요. 이 발수 기능을 복원시켜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자, 그래서 요두 가지 고어텍스 자켓의 약점이 있어서 고어텍스 멤브레인 자체, 중간에 들어가 있는 멤브레인 자체가 투습을 원활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 요두 개를 어떻게 하면 경감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 이 고어텍스 쉐이크 드라이라는 겁니다. 이 옷을 보시면 번들번들 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요 밖에 있는 부분이 바로 고어텍스 멤브레인입니다. 멤브레인이 그러니까 겉감에 의해서 이렇게 덮여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겉감이 제거돼서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겉감이 없으니까 그만큼 투습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어졌구나. 예. 그래서 당연히 이것이 고어텍스 멤브레인 자체의 투습력을 온전히 발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이제 사실은 어떤 거냐면요. 여기에 물을 뿌려보면 압니다. 여기에 멤브레인으로 있는 부분이 PTFE라는 건데,
여기 이제 듀퐁의 상표명으로는 테플론입니다. 우리 그 후라이팬 같은 거 보시면 위쪽에 그 코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안쪽에. 예, 안쪽에 새까맣게 이렇게 코팅이 돼 있죠. 예, 그게 PTF입니다. 그게 테플론이에요. 테플론 코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테플론 코팅은 잘 들러붙지 않죠. 자연스럽게 발수 능력을 가진다. 동글동글 맺힙니다. 굉장히 잘 맺힙니다. 그리고 이 옷이 해질 때까지 그 발수 기능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켓의 장점은 금방 이제 나오죠. 투수민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겉감이 없고, 예, 이 PTF, 테플론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발수 효과가 극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이제 첫 번째, 이게 일종의 합성수지거든요. 그러니까 옷이 이제 첫 번째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죠. 번들거리니까요, 옷이. 두 번째, 이제 아무래도 느낌도 마치 고무 비옷을 입은 느낌?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이 표면에서는 예, 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이론적으로는 PTF이나 이 테플론이라는 것이 이 정도, 요 정도 두께로 예, 있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마찰을 견뎌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예, 눌러붙지 않는 예, 테프론 코팅이 된 우리가 그 후라이팬을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게. 그게 뭐 하여튼 10번, 20번 또는 뭐 100번 정도 사용했다 그래서 그거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만큼 질긴 물질이긴 해요. 그렇지만 등산은 다른 거죠. 왜냐면 가끔 가다가 등산해서 특히 이제 암벽 등반을 하신다든지 또는 알파인 등반을 하게 되면 그 거친 바위, 돌 이런 데다가 이렇게 마찰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이런 아무래도 고어텍스 자켓은 비싸지 않습니까? 그것이 충분한 한 10년 정도까지도 입을 수 있는 충분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처음 발표된 게 2016년이에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2017년 정도에 예, 이 옷, 이 그 원단으로 만든 옷이 출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노스페이스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웃드라이가 해서 콜롬비안가 거기서도 예, 이 원단으로 옷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단종이 됐습니다. 등산회사에서 만들던 것들은 지금 거의 단종이 됐고, 이걸로 또 만든 옷이 아크테릭스에서도 나왔는데 요것도 이제는 단종돼서 작년까지는 나왔었어요. 그게 뭐냐면 노반 SL입니다. 노반 SL이 이 원단으로 쉽게 말하면 쉐이크 드라이라는 거로 만들었어요. 겉감이 없기 때문에 무게가 극적으로 많이 가벼워집니다. 이게 제가 이게 지금 187g밖에 안 나가요, 무게가. 예. 그래서 무게도 가벼워지고 예, 장점들이 많이 생겨서 업체들이 이제 그 이거를 사용해서 이제 자켓을 만들었다가 시장에서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종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만든 업체가, 글쎄, 지금 저는 갖고 있는 거는 구호입니다. 요것도 이제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릴 건데, 라파라고 그 좀 이제 고급 자전거 의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게 나옵니다. 라파 나오고, 그 다음에 고 바이크웨어. 여기서 나왔는데, 자전거는 사실은 뭐 이렇게 배낭을, 무거운 배낭을 진다든지 또는 뭐 나무에 긁히든지 또는 바위에 이 옷이 마찰되는 이런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까? 자전거에서는. 그리고 달리기 쪽에서도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 그냥 이제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단순히 배낭 매는 거로는 이 옷이 그렇게 크게 상처를 입을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테플론을 생각해 보면. 근데 이게 바위 같은 데 쓸렸을 때는 좀 다를 것 같다. 왜냐면 이 보호막이 일종의 보호막처럼 밖에 지금 나와 있는데, 나일론으로, 그것도 나일론 중에서도 튼튼한 나일론, 예.
그 인장강도 강한 나일론으로 겉감을 붙였을 때보다 이게 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환경에서는 이게 사용하기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요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고에서 나온 겁니다. 고인데 이게 고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그 고사의 유럽 브랜치입니다. 브랜치에서 콘커브라는 이제 제품을 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콘커브는 거의 지금부터 거의 19년 전에 우리 카페에서도 네, 한번 공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8년, 19년 정도 전입니다. 네, 그때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던 옷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거기서 나오는 그 윈드스토퍼 제품, 지금은 고어텍스 인퓨니움이라는 건데, 예, 그것도 굉장히 퍼포먼스 좋았어요. 다른 데서 나오는 이제 고 윈드스토퍼 제품보다 이 고웨어, 그 이전엔 콘커브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은 훨씬 퍼포먼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장갑도, 예, 여기서 나오는 특히 소프트쉘 장갑, 윈드스토퍼로 만든 그것들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뛰어났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사용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콘커브라는 회사에서 이제 고어 바이크웨어가 나왔고요. 고어 러닝웨어가 나왔어요. 그두 개가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고어 바이크웨어, 고어 러닝웨어. 그러다가 이게 이번에 합쳐졌어요. 고어 웨어로. 그래서 고어 웨어라는 브랜드 안에 이제 자전거 라인이 있고 달리기 라인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달리기 라인입니다. 사이즈에 대해서도 말씀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보통 제가 EU 사이즈로 보통 M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EU 사이즈 M, 예, EU 사이즈로 M이나 L이나, 예, 제가 아크테릭스나 뭐 이런 것들, 뭐 파타도 마찬가지고, 아크도 마찬가지고, 룬닥스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옷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다 M 사이즈 입어요. 그러면 딱 맞거든요, 이것처럼. 근데 이거는 M을 입으니까 작았고요. EUL로 표시된 것을 입었더니 그래도 약간 좀 너무 타이트하다는 느낌? 예. 그래서 이거는 좀 넉넉하게. 예. 그러니까 미국 사이즈로 L이고 그 유럽 사이즈로 XL로 표시된 것을 제가 지금 입어요. 그래서 이 옷은 실제로 좀 입어보시고, 예. 그 다음에 구입하시는 게 낫고, 보통 자기 사이즈보다는 한 사이즈 큰 치수를 선택하시는 게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름이 고어텍스 쉐이크 드라이 후디드 자켓인가 뭐 그래요, 이름이. 이게 R7이라는 것인데. 자, 보시면. 네, 뭐 다른 거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네. 체스트 포켓. 이게 나폴레옹 포켓이라고도 하죠. 이게 체스트 포켓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사이즈 주머니는 없습니다. 이쪽에 회색으로 보이는 것은 리플렉티브 파이프. 예.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그래서 재기 반사. 예, 빛을 받으면 번쩍하고 예, 비치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소매 부분은요. 예, 반 정도, 소매 끝에 반 정도에 이렇게 예, 스트레치 원단을 이렇게 붙여놔서 이렇게 조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보시면 3점씩이 아니고 그냥 하나 1점씩입니다. 뒤쪽에서만 잡아당겨 가지고 조이조이 주는 예,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은 고텍스 쉐이크 드라이 이게 어떤 옷인가? 그리고 이게 과연 등산에 아주 적합하냐? 예, 그다음에 장점과 단점이 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예, 설명을 드렸고 덧붙여서 이제 고웨어 이 옷이 어떤 것인가? 우리 카페에 오래 계셨던 분들, 한 1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거 잘 아세요. 제가 가끔씩 뭐, 특히 이제 겨울 앞두고 장갑 같은 거를 같이 모여서,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위글이나 또는 가끔 보면 이제 고 바이크웨어에서 세일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세일하는 정보 얻으면, 야, 같이 사자. 그래서 같이 사서 끼고 뭐, 예, 그랬던 브랜드입니다, 이게. 예, 오늘은 고텍스 쉐이크 드라이 이 옷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